자, 저 보시죠. 예. 저 현숙 장군님. 못하네. 네. 야. 어쩔 수 없지. 예, 어쩔 수 없는 표정들이 네. 있죠. 예. 자, 현숙 존. 영철 씨, 영자 씨가 그 마음 맞아. 야, 절반이 현숙 존이야. 와. 상철 씨 너무 뻣뻣한데. 상철 씨 저 컨셉이 딱 풀리면 반전 매력으로 올 것 같아. 지금 큐리어스라고 너무 센 설정이죠. 그렇죠. 아, 옥순 씨. 아. 예쁘다. 또 현숙 씨는 팁 못 내지. 당연히 못 내지. 그렇지. 좋아도 못 월픈데. 내지. 자, 하지만 나는 솔로는 이제 시작이고 끝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나름 블루오션을 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저는 솔직히 그런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레드오션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여성분들 계속 들어올 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아무 생각 없었는데 현숙님 들어올 때 좀 뭔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왜 현숙님 안 골랐어요? 아, 저만 왜 이탈했냐고요? 무리해서 이탈? 왜 이탈했어요? 또 처음에 사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전 얘기를 하자마자 한번 괜찮으면 알아봐야겠다. 아, 먼저 얘기를 네. 막 뭔가 토하는 게 있었나 보다. 둘이 얘기하면 잠깐이지만요, 뭐. 네. 왜 그러셨어요? 왜? 우선은 저기 뭐냐, 현숙님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얼굴에 잘 그리고 얘기를 해본 적 저희도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우리 없어. 아, 얘기해 본 사람으로서 또 얘기해줘. 맞아요. 얘기해 본. 선생님은 얘기...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가방은 제가 들어준 거예요. 왜 다 나오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려고 했던 게 제가 그 현숙님을 1번으로 제가 예. 아, 벌써요? 예, 예. 1번으로 하고 이제 2번으로 아, 벌써 이제 2순위까지 정해 놨다고? 진입을 했는데. 예. 왜요? 왜? 네. 늦어서. 아, 하라고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아. 아. 먼저 알아보냐 이제 그쵸. 어떻게 아, 알아보냐. 정도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나가려고 그랬다. 빨리 바꿨어야지. 빨리 바꿨어요. 괜찮아요. 몰표 한번 줘보는 거지. 좋잖아. 상철님. 아, 네. 보면 이제 가드 보호 본능. 네,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키지 않나요? 그래서 가방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본 게 제가 가드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오. 아, 나도 옥순 갈 줄 알았는데. 옥순님이 매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결이 완전 다르신 것 같아요. 그 현숙님이랑 약간 반대로 매력적이죠. 반대 이미지로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상철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픽 투픽을 그렇게 현숙님과 그리고 옥순님 하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은 노선을 가는 거긴 해요. 선글라스끼리 선글라스는 미인을 좋아해. 아, 남자다 남자. 누가 그래요? 남자. 선글라스가 무슨 미인을 좋아해? 아. 목표 받은 사람 쪼르륵 세 명 앉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눠서 앉아. 우리 시인은 누가 봐도 큰 언니죠. 톤이 다르다. 너무 좋아. 살 것 같다. 살 수밖에 없지. 네 명이나 받았는데. 말 조심해야 돼 이제. 오케이, 한마디라도. 첫인상이 다가 아니니까 또. 아이, 그래도. 그래도 기분 기분이지. 그렇지. 괜찮아.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쁘면 뭐해? 표를 못 받았는데. 내가 보여줘도 이뻐. 아, 이뻐 이뻐. 이뻐 뭐하냐고. 영포르잖아. 아예. 속상해. 이게 소주였으면 좋겠어. 보는 게 다 없은 시도하니까 지금. 소주였으면 좋겠어. 나 너무 웃긴다. 내 표가 깜짝 놀랐어. 저 영표 나올 거라고 집에서 계속 연습했거든. 뭐래. 아, 마음을 비워야지. 뭐래. 여기서는 충격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혼하고 막 좀 이렇게
잠시 힘들잖아요. 좀 힘들긴 하잖아요. 맞아. 그 마음적으로. 근데 주위에서 이런 위로가 되었는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아 요새 이혼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이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시는 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위로는 맞죠?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니까. 저도 조금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서 남들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런 얘기는 저렇게 쉽게 못해요. 너도 이혼해봐라. 이 말이 저런 말인데 진짜. 해봐야지 그만 맞다니까. 방송쟁이처럼 말한다. 아니 맞다니까. 아니 그 요새 뭐 이혼한 사람 많다 그러고 뭐 이혼율 높다 그래도 많다고 해서 그게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맞아. 말은 진짜 위로는 맞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여러분 집기는 대화가 다르죠. 그러게요. 아, 다르다. 예. 아, 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회사에서 야, 쟤 이혼했대. 왜? 이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왜가 많을 거야. 그치? 그쵸, 아무래도. 어떻게 된 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잘 지냈잖아.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상처가 된다는 얘기지, 계속. 이게 사회에 있을 때는 이제 좀 이제 시선들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꺼내놓을 수가 없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거예요. 선입견이 있어서. 아 근데 저는 마지막 이혼하기 전 연애도 결혼 준비하다 파혼을 했거든요. 아. 근데 보세요. 파혼, 이혼이 돼버리니까 저한테 문제가 진짜 많은 줄 아니까 이게 이혼하고 그런... 나서 너무 이게 그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라는 그 생각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즐거워요. 이해해 주시니까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게 딱 진짜 제일 좋은 거지. 맞아. 아니 일단 선입관이 생기잖아. 쟤는 이혼했다에 대한 그렇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는 생각을요? 아니 근데 진짜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혼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두 사람이 안 맞았었어. 그러면서 그냥 헤어진 건데 그걸 꼭 무슨 뭔 잘못 그렇죠. 있는 사람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뭔가 진짜 나한테 큰 뭔가 잘못이 뭔가 이혼한 이유가 쟤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시선들이 문제야. 뭔가 따가워 한마디 두마디 괜히 조심하게 되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따가워 애가 있으면 더 그렇다니까. 결혼이 그만큼 좀 어려워요. 그죠?